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우리 민족에게 참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교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데요. 매년 광복절 직전 주일 세계교회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가 올해도 드려졌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광복 분단 7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예배가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드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세계교회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전 세계교회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매년 8.15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선교적 과제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남북의 교회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세계 평화에 우리 교회가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각 교단 청년 대표들이 남과 북의 성경과 십자가, 비무장지대의 물과 흙등 화해와 통일의 상징물을 들고 입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예배에서는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남북 관계 개선, 세계 갈등 지역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죽임당한 이들이 온전히 기억되고 버림당한 이들이 회복되며 뼛속 깊이 박힌 한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으로 바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날 설교를 전한 교회협 황용대 회장은 이제는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 분단 체제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러 지금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어 교회협과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함께 작성한 201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이 낭독됐습니다. 올해 기도문에는 남북이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높이게 되길 소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성이 심장에 메아리 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 못지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장현입니다.